네, 마틴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2 2014년 9월 모의고사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필자의 주장 문제고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choose to adopt a new pet, 새로운 애완동물을 이제 입양하기로 선택을 한대요. When, 언제 입양을 하느냐? Their old pet, 그들의 오래된 그 늙은 이제 애완동물이 passes away, 네, 죽으면 이 말이죠. 자, 여기는 이제 일반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형을 썼고요. This is their way of replacing a loss with a gain 이건데요. Replace A with B 하면 A를 B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실을 획득으로 대체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라는 얘기고요. We are faced with two choices. 우리는요, are faced with입니다. 수동이죠. 두 가지 선택 사항에 마주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됩니다. Whenever trouble surfaces. 자, 문제가 표면으로 나올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죠. Every time인데요. 자, 그게 뭐냐? We can dwell on the moment. 자, the moment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그 순간을 나타냅니다. 그죠? 문제가 발생하는 그 순간에 계속 거주한다? 계속 머무르든지 머물 수 있고요. And maintain the pain. 그리고 고통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머무르면서 계속 고통을 느끼는 거죠. 자, it부터 묶어줍니다. It causes. 네,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it도 그 순간이 이거겠죠. 그 순간이 유발하는 고통 속에서 머무릅니다라는 얘기죠. Or 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1번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Or 뒤에가 이제 2번이고요. 그래서 we can choose to act against it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면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항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cting against adversity means라고 나옵니다. 역경에 맞서 싸우는 거, 역경에 맞서서 행동하는 것이 means 뭘 의미하느냐? Cultivating positivity, 즉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작하다? 네, 만들어내는 거죠. In whatever way you can. 당신이 할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긍정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긍정을 만들어내는 거. 자, 근데 여기서 you can 묶어줬는데요. 이 앞에, way하고 you 앞에요. 관계 부사가 생략됐느냐,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느냐, 이건 조금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 이 can은 앞에 있는 cultivate를 받아주는 이제 대동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면 can cultivate 나오겠죠? cultivate까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쓸 거고, 근데 cultivate positivity까지 다 나왔다 그러면 관계부사를 쓸 거예요. 그쵸? 근데 뒤에 뭐가 생략되는지 모르고 이 나오는 거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어쨌든 뭐 쓴다면 됐으면 다 맞죠. 됐은 관계대명사도 되고 관계부사도 되고 way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다음 넘어갈게요. 어쨌든 할수 있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거를 만들어내라. If you've lost your job, 예문이 나오네요. 당신이 만약에 직업을 잃어버렸다, 네,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면 여기 have PP, 여기는 현재 완료의 뭐냐, 결과형법이 되겠죠. lost가 쓰였으니까 지금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seek, 명령문이 나옵니다. 명령문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seek not one but two, not a but b네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찾아라. 일자리 하나만 찾지 말고요, 두 개, 세개 찾아 나서란 얘기예요. If you've recently separated from your significant other, 중요한 다른 사람과 떨어졌다면, 헤어졌다면, take time, 여기도 명령문이네요, 그죠? 자, 시간을 가지래요. 어떤 시간이냐? To, 뭐뭐 할 시간이니까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To rediscover your personal needs, 당신의 개인적 욕구를 다시 발견하고, and improve, 병렬입니다. Improve your natural abilities, 당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라는 얘기죠. Most important is 가장 중요한 게 뭐냐? Not allowing yourself, allow A to B는 A에게 비하게 하는 건데요. 하지 말래요, 그죠? 네 자신으로 하여금 to fall victim to your circumstances, 당신 상황에 피해자가 되도록 냅두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You have the ability, 당신 능력을 갖고 있대요. 어떤 능력? 형용사적 용법 묶었고요. To counteract negativity with positivity. 긍정성으로 부정성에 맞서 싸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 정리합니다. Instead, 대신에 choose, 여기도 명령문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자, choose to outsmart your challenges.
by productively working against them. 자, 그러니까 맞서 싸움으로써 생산적으로 맞서 싸움으로써 당신의 그런 힘든 일들보다 한수 앞설 수 있도록 그런 걸 선택해라. 그런 길을 선택해라라는 말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막 힘들어하지만 말고 그걸 뛰쳐나와서 오버컴 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자, 여기는 마지막 문장에는 가주어진 줄안 써주고요. 바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There we hold the power to influence our circumstances. 여기도 형사적용법이고요.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is a very reassuring thought. 어떠다? 아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로 역경을 극복하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문제에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지금 마틴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